지우야, 니들 같이 모으라. 아줌마도 같이 드세요. 진이야, 빨리 앉아. 네. 안전부터 식사했어. 아, 그럴까요? 앉기나 어딜 앉아? 차리는 김에 우리 것도 같이 차리지. 음식 끝에 마음 상한다고. 이미 마음 다 상했는데 더 상할 마음이 어딨어. 아, 먹는 걸로 왕따 당하니까 기분 정말 더럽네. 우리도 나가서 뭐 좀 먹을래? 나가긴 어딜 나가. 여기 딱 붙어 있어야지. 나갔다가는 네 침이랑 네 그림 다 없애버릴 거야, 저 여자가. 어떻게 진짜. 안서방은 뭐래? 안서방이 뭐야, 엄마. 결혼한 것도 아닌데. 딱히 뭘 부를 만한 호칭이 없어서 그래. 아, 정말 인간 뭘 어떻게 했다는 거야. 아, 저 김치 냄새 정말 죽인다. 풍수김치는 주문이 너무 밀려서 한 달 정도 기다리셔야 돼요. 네네, 죄송합니다. 먹고 자고 싸우고, 그리고 먹고 자고 또 싸우고. 인생은 그랬다. 마치 싸우기 위해 먹고 자는 사람들처럼 인생이 딱 그 모양 그 꼴이었다. 사모님, 여기 풍습정이에요. 이사님 드실 김치랑 산삼깍두기 그리고 풍수거랑 같이 보냅니다. 제가 재료 다 공수한 거니까 마음 편히 드세요. 평생 이사님 저녁 식사는 제가 책임질게요. 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지만 가장 원초적이고 무서운 욕망은 뭐니 뭐니 해도 식욕이었다. 거기 칠포리 가는 쪽에 2차선 도로가 생긴대. 걱정 마. 정확한 정보야. 아무래도 땅값이 오르겠지? 그럼 알밖에 하지 뭐. 그녀는 그 식욕을 볼모삼아 하류에서 상류로 이동 중이었다. 아진아, 나 당신하고 이혼 안 해. 그 입 닫아. 내가 원하는 건 상생이야. 당신이 그토록 외치던 상생, 어때? 할만해? 내가 말한 상생은 이게 아니야. 그럼! 절대 들어가지 마! 당신 그 오염된 심신, 애한테 더 이상 전염시키지 말아줘. 아주 불쾌하니까. 그럼 난 어디서 자? 이 방! 걸을 수 있잖아! 가! 아무리 그래도 그건 도리가 아니지. 당신 입에서 도리란 말을 듣다니! 무진장 부대낀다! 당신 꼭 이래야만 돼? 당신이 저지른 짓을 한번 봐. 우리 딸 지우가 왜 지금 나랑 떨어져서 아빠가 저지른 죄의 죗값을 받아야 하냔 말이야! 지우 어딨어 지금? 니들 둘! 이 집에서 나가면 데려오려고! 당신 치사해! 내가 치사해? 그럼 넌! 괴롭다. 내가 원하던 상생은 이게 아닌데. 이혼 소장 접수됐어. 조만간 법원에서 당신한테 보낼 거야. 답변서 준비해. 당신도 변호사 선임해.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방으로 좀 와. 뭐야? 아, 진짜 누구보다 괴로운 게 나야. 나 이대로는 못 살아. 나도. 그래서 뭘 어쩔 건데? 우리가 저 집으로 들어가자. 어느 집? 우리 집. 저기 원래 내가 살던. 내가 왜? 이 집 놔두고 왜 거기서 살아? 아, 그럼 어떻게 해? 자기 그냥 이혼해. 그리고 정확하게 재산 분할해주고 저 회사 내보내면 되잖아. 돈 줘버려. 안 돼, 이혼이라네. 난 절대 이혼 안 해. 난 어떤 경우도 난 처자식 못 버려. 그럼 난? 난 어쩌라고? 너도 못 버려. 욕심 받는 인간아.
인간! 아! 뭐 들어오셨대요? 몸은 괜찮아? 허리가 뒤틀려가지고 굴신을 못 하겠어요. 근데 낫겠죠. 그 와중에 공장장이랑 계속 통화하고 작업 라인 가동시켰다며? 회사를 살려야죠. 내가 면목이 없어. 자식을 잘못 키웠어. 여보. 인생사 뜻대로 되는 거 아니잖요. 잔디잔디 금잔디 심심산천에 붙는 불은 가시님 무덤가에 금잔디 봄이 왔네 봄빛이 왔네. 당신은 그 누구보다도 훌륭해요. 그 친구 고등학교 교과서를 훔쳐보면서 시를 외운 양반 아니에요.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인생 잘 사신 거예요. 고마워. 내 말년이 당신 때문에 행복해. 당신 허리 나으면은 우리도 그 크루즈 여행이 갈까? 아, 회사를 제대로 살려놔야죠. 당신은 우찌일군 회사인데요. 그래, 뭐든 당신 뜻대로 해. 근데 그 둘째는 이사 나갔대요? 그 자식이 얘긴 꺼내지도 마. 미친놈의 새끼. 지가요? 그 지우 엄마 다시 한번 만나볼게요. 박복자 씨가 합의 안 한답니다. 법원이 곧 구속영장 발부할 겁니다. 나요. 오늘 만나요, 우리. 안 그래도 저도 연락 드리려고 했어요. 알겠어요. 거기서 봐요. 저 선글라스 어떤 거야? 너무 예쁘다. I have to pay. She made a song the summer sings. Maybe the children part and brings. Maybe 100 different things within the measure of. 대성펄프 며느리라는 울타리. 미련 없어요? 네, 없어요. 안전모 오늘 회사를 안 나왔더라고요. 대성펄프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사실 회사 성장하는 데 열과 성을 다한 부분이 있어서요. 이런 말 자격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이혼할 거예요? 네. 이혼을 하더라도 회사 도와줄 수 없어요? 아니요. 전 제 갈 길을 갈 겁니다. 저라고 이 결정 쉽게 내린 게 아니라서요. 전 제가 내린 결정 번복하지 않아요. 그거 제안하자고 오늘 보자고 한 거예요. 우리 함께 하자고. 우린 함께 할 수 없어요. 전 제 것이 아닌 걸 욕심내지 않거든요. 그래요. 아무쪼록 잘하길 바래요. 그쪽도 진짜 자신의 삶을 찾길 바래요. 누구도 다치게 하지 말고. 너 회사 일에서 손 떼?
아버지. 두말하기 싫다. 손 떼. 그런 게 어딨어요. 집안 하나 건설 못하는 놈이 회사를 어떻게 건설해? 어제 제가 잠을 못 잔 데다 아침에 자전거 타느라 너무 피곤해서 회사 안 나갔어요. 회사가 피곤하다고 안 나가는 곳이야? 정신 상태가 썩어 문드러졌어, 미친놈. 내일부터 열심히 할게요. 아이, 시끄러, 설 때. 그 회사 정리하면 내가 다시 생각해 볼게. 제가 할게요. 도대체 네가 가는 그 집에는 누가 살고 있냐? 넌 지금 법적 동거인은 누구고 실제적 동거인은 누구야? 이 개그지 같은 놈아. 누굴까? 우리 떠났어? 들어가자. 지우 왔어? 아니, 바이올린 레슨 있잖아. 올 때 됐는데? 여기 강남 아니야. 오는데 시간이 걸리지. 그러네. 배고프지? 신김치 쌈 해줄까? 엄마. 왜? 잘 살아야 하는데. 그게 내 뜻대로 잘 안 되네. 기집애. 네가 잘못을 해야 내가 널 때리기라도 할 텐데. 네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뭘 해. 미안해, 엄마. 사는 게 그렇다. 세상 일이 내 뜻대로 안 되더라고. 정말 그렇더라. 우리 딸 힘내. 엄마! 우리 공주님, 바이올린 잘 다녀왔어? 지우야, 콩쿨 나가기 싫으면 안 나가도 돼. 엄마, 울었어? 미안해. 엄마 외할머니랑 얘기하다가 울어버렸어. 근데 슬퍼서 온 거 아니야. 진짜야. 엄마, 울어도 돼. 어른이기 때문에 딸 앞이라고 너무 센 척하지 말고 그냥 울어. 울고 싶을 때 울어. 엄마, 내가 있잖아. 엄마 옆에 내가 있어. 그럼 알지? 밥이 안 한다고? 아버지가 해주지 말라는데 버릇 제대로 고친다고? 그럼 나 이 녹음 파일 아버님한테 들려줘도 되죠? 얼마든지. 그 녹음 역시 돈 주고 딴 건지 알 게 뭐야? 1억 주고 사람 친 거면 몇 푼 더 지어주고 녹음 정도야. 껌이지. 당신 진짜 악마네. 넌 애초에 나랑 게임이 안 돼. 그러니까 시작을 하지 말았어야지. 게임이 되나 안 되나 어디 한번 해봐. 얼마든지. 일단 남편 오빠라지 나 잘해. 어? 바쁜데 좀 와가지고. 여보세요? 내가 그쪽으로 갈게요.
이따 봐요. 자기 반대요? 난 우리 사람만 지키고 싶어.